오랜만에 돌아온 사고 싶어서 하는 리뷰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들고 왔냐면 인스타 광고를 보다가 헤어 미스트를 봤어요. 미스트를 봤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. 좀 펴주고 곱슬 같은 거 있으면. 난 진짜 이걸 보고서 분명히 또 인스타 광고잖아. 믿고 싶지 않았어! 어? 믿고 싶지 않았어! 이게 광고가 한 번 뜨고 말았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쳤을 텐데 자꾸 나한테 자꾸 뜨는데. 근데 내 머리는 상태가 이 상태가 이렇잖아. 어떻게 해봐야지. 매직 착 헤어 미스트 1 플러스 1으로 19,800원에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. 아무리 빗어도 이게 그렇게 쉽게 펴지는 그런 머리가 아니거든요. 근데 그 광고에서는 칙칙 뿌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빗어주기만 하면 이게 머리가 펴지는 거야. 오, 향기는 좋아. 장미 냄새. 이게 지금 약간 덜 말랐어요. 젖은 머리에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원래 다 말리고 하려다가 약간 지금 덜 마른 상태인데 이 덜 말라서 이렇지 나 이거 다 마르잖아? 그러면은 더 삐죽성 이렇게 쓴다고. 여러분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. 광고에서 이걸로 빗었으니까 좀 많이 뿌려볼게요. 이거 그냥 물에 젖어서 차분해지는 느낌인데? 얘가 근데 솔직히 제가 지금 보기에는 좀 그냥 젖어서 조금 차분해진 느낌 좀 있거든요? 근데 이렇게 그냥 대충 봤을 때는 그렇게 막 크기 차이가 느껴지진 않거든요? 좀 젖은 느낌 있어 아직. 적당히 좀 이제 마른 것 같네요? 이제 좀 비교해보면 될 것 같은데? 여기가 바른데 여기가 안 바른데.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그냥 헤어 미스트 뿌린 느낌? 약간 좀 부시시한 이렇게 조금 부시시한 거 좀 차분해진 느낌 약간 요 정도 느낌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 아까 봤던 광고처럼 진짜 정말 그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쫙 펴지진 않는 느낌. 어 이게 근데 요거랑은 어 이건 느낌이 달라. 이렇게 만졌을 때는 이쪽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요. 반대쪽까지 다 해보자. 아 그러네. 진짜 확실히 좀 차분해지긴 하네. 그냥 조금 부들부들해진 느낌이고 향수 뿌린 느낌이고 곱슬머리는 펴지지 않는다. 어 이거 봐 그대로야 곱슬이. 역시 인스타 광고에 저는 오늘도 속았습니다. 오늘의 사고 싶어서 하는 리뷰 여기서 끝. 왕또 속.